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삼성전자는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 부사장을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장은 로레알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로 2007년 삼성전자에 입사 후 갤럭시 마케팅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며 고객 가치, 경험 중심 회사로의 성장을 선도해왔다. 사장 승진 후 고객 중심의 마케팅 혁신 등의 역량 발휘와 함께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문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 프로필. 인적사항 1964년생 1987년 연세대 영어영문학 1989년 노스웨스턴 대광고 마케팅학 석사. 주요 경력사항 91 3에서 97 2 유니레버 코리아 97 3에서 99 8 SC 존슨 코리아 99 9에서 07 6 로레알 코리아 07 7에서 12.1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 마케팅팀 마케팅그룹장 12.12에서 17 5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 마케팅실 마케팅팀장 17 5에서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센터